오늘은 파네라이의 새로운 썸머저블 쿼란타 카트로 루나로사 티 세라믹 테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탈리아 워치메이커를 대표하는 파네라이는 이탈리아의 사업가 조반니 파네라이가 세운 18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파네라이는 시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기보다 이탈리아 해군에 군용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초창기에는 시계뿐 아니라 나침판, 손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용품을 생산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시계 제조를 시작하던 1936년 파네라이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하는데 우리에게도 익숙한 바로 그 라디오미르가 등장합니다. 어두운 바닷속에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가독성을 요청한 이탈리아 해군의 조건에 부응하기 위해 아연 황화물과 라듐 브롬 화물을 혼합한 일명 라디오미르, 야광물질을 시계에 넣어 납품하기 시작합니다. 라디오미르를 착용한 이탈리아 해군 특전대는 제2차 세계대전 큰 성과를 이뤘고 이로 인해 파네라이의 명성은 지금까지도 공고하게 유지되며 다양한 업적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파네라이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요트인데요. 2017년 세계적인 요트 대회 아메리카컵의 공식 파트너이자 해당 대회에 참가한 팀의 후원을 맡기도 했으며 2019년 이탈리아의 루나로사 프라다 피렐리 팀과 파트너십을 맺어 다채로운 스페셜 에디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네라이가 올해 워치스 앤 원더스에서 야심차게 선보였던 썸머저블의 새로운 두 얼굴 쿼란타 카트로 루나로사 티 세라믹 테크의 PAM-01543 모델과 PAM-01466 모델을 소개합니다. 파네라이의 썸머저블 모델이야 브랜드를 대표하는 다이버 시계이기도 하지만 시계를 보기 앞서 독특한 명칭을 가진 티 세라믹 테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네라이의 신소재이기도 한 티 세라믹 테크는 전기화학 표면 처리 기법을 통해 티타늄에 세라믹을 입히는 독자적인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쉽게 말해 티타늄 합금 표면에 밀도 높은 세라믹 층을 덮은 소재로 기존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40% 이상 가볍고 일반 세라믹보다 10배 정도 충격에 강한 강성을 자랑합니다. 무엇보다 세라믹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은은하게 배어오는 네이비 색상은 깊은 바다를 연상하게 하는 매력적인 컬러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명의 쿼란타 카트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이탈리아어로 44, 지름 44mm의 케이스를 가리킵니다. 기존 300m 방수에서 루나로스의 이름을 단 만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500m 방수 성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매끈한 질감의 화이트 다이얼과 이와 대비되는 썬레이 블루 다이얼은 각자 고유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약간의 차별점으로 재미를 주었는데요. 조약돌을 얹은 듯한 아워마크와 6시, 12시 방향의 바게트 모양 인덱스는 귀여운 디자인과 함께 급박한 상황에서도 시계 본질인 높은 가독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3시 방향에는 날짜창을 넣고 9시 방향 서브 다이얼에는 루나로사 컬렉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주어 매력적인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육중하게 자리 잡은 크라운 가드는 브랜드의 특허 기술을 적용해 시계 측정의 변수를 제거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개성을 드러내는 슈퍼 루미노바 야광 도료를 도포해 분심과 회전 베젤의 원점은 푸른빛을 드러내고 나머지 부분은 초록색으로 발광을 해 차이를 두었습니다. 덕분에 깊은 바닷속에서도 다이버 시계의 본질인 직관적인 시간 측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존 썸머저블 모델과 동일한 오토매틱 와인딩 무브먼트 칼리버 P900을 탑재해 3일간의 긴 파워 리저브를 지원합니다. 주말에 잠시 내려놓아도 좋겠죠? 정확성, 혁신, 탁월함을 향한 파네라이의 끊임없는 도전정신 파네라이 썸머저블 쿼란타 콰트로 루나로사 티 세라믹 테크의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도 보다 재미있고 유익한 제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생활의 시작, 왓츠타임.